네, 반갑습니다. 스카이워커스 동호업분 차장입니다. 제가 스카이워커스에서 일을 하기 전에 15년 동안 중국어와 관련된 전문 통역 번역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초창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우리가 92년도 8월 24일에 수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6년 차가 됐고요. 사실상 저는 94년도에 왔으니까 한국과 중국과 어울려져 있는 기간은 24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조선족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니까 조선족은 한국 사람과 생각과 마인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조선족은 역시 조선족이구나. 다르구나. 중국 사람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암만 해도 한국은 경제 개발이 잘 되다 보니까 중국 아가씨들이 선망의 국가가 되고요. 선망의 대상이 되고 한국 남자들은 아주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공식적인 국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문화에서 중국은 이런 사람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지금은 의회하고 중국 공산당 당원끼리 교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끼리 교류를 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직접 선거제예요. 하지만 중국은 간접 선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19살 되면 이제 선거 권리가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래서 반에 남아서 선거 투표를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데 이미 명단은 다 내려져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석은 누구누구를 임명하면 좋겠다. 이번에 어디 성에 성장은 누구누구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명단하고 후보자 몇 명하고 같이 쫙 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하거든요. 뻔하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있는 명단이 1위, 1순위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1번 순위니까 이 사람 가장 유력하나 보다. 그럼 찍어야지. 그럼 찍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발언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묻혀져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교육 기관으로 넘어가죠. 그럼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또 다시 투표를 하게 돼요.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발되고 결론적으로는 토너먼트를 거치면서 최종 올라온 사람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간접 선거제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민간인들이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가 되죠. 근데 배제가 된다고기보다도 어찌 보면은 기업들 문화에서서 봤을 때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체제가 많이 다르다는 부분도 이런 선거제 제도 때문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20몇 년을 거쳤으니까 사드까지 겪고 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기업은 이런 문화구나. 제 진면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가지 테마를 나눠가지고 이번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사실상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어찌 보면은 제가 15년 동안 통역 일을 해오면서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클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잔금 정리가 안 되어서 돈도 받아내고 이런 험악한 일까지도 다 해봤었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도 겪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에서 우러나온 부분들이긴 하는데 사실상 중국 기업들도 다 나쁘진 않고요. 또 한국 기업도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와 유사 사례가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겪어왔던 사례들을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그동안 해갖고 왔던 일들인데요. 사실상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던 곳은 전남도청이었어요. 전남도청에서 공무원 교류가 있게 되면서 제가 하는 역할이 통역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차츰 기업 교류가 많아지면서 대기업 통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쯤 되니까 중국의 기계가 장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서 기계와 관련된 클레임이라든가 계약서 다루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겪게 되죠. 제가 그동안 통역을 해왔던 현장들이고요. 그리고 유사 기사들을 썼던 내용들이고요. 지금도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 문화를 쓰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에서는 음식 문화를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초가 있다면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는 한결 부드럽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의 이제 주석에 관련된 역대 주석들 자료인데요.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접한 부분들은 주석은 세 분이시죠. 장쩌민하고 후진타 그리고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겪게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장쩌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장쩌민과 시진핑 한간에서는 아직까지도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혁개방은 1990년대 등소평이 상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잘된 부분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개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개방은 사실상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제일 먼저 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제 노래방 문화를 제일 먼저 유입을 해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우리를 못된 것만 가르쳐줬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한국도 그러죠. 네. 특히 밥 문화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실물적으로 많이 다루게 된 것은 이제 암만 해도 최근 거니까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사드 전에는 이제 수교를 하면서도 중국에서는 정부 내부적으로는 항상 한국은 친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미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집권 세력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 유학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중국에서는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 모택동은 사실상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족들이 많은 혁명을 통해 가지고 희생을 많이 당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도 주변의 인물들은 다 해외파예요. 그래서 줄레 같은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 유학파는 보조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친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친미 정책을 펼치다가 우리한테 쏠리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게 공무원 교류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관광 쪽에 이제 하게 됐고 관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했던 거는 이제 크루즈 여행하고 이제 제주도 여행이고 그다음 또 있는 것은 가족 여행. 가족 여행은 사실상 이제 중국에는 자식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녀 하나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친즈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교류. 청소년 교류가 한 10년 이상 더 되는 것 같고요. 그 템플스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숙박을 하는 홈스테이 이제 패키지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위주로 하고 있는 거는 기업 합작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과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얘기를 해요. 내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물건을 사든 팔든 지분을 공유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계약서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들어갔다 하면 항상 51대 4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 중국에서는
해외에 있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면 내가 주권 행사는 해야겠다. 그래서 51%는 중국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49%는 해외 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1대 49였는데 그 51대 49가 결론적으로는 독일에서 도이츠 엔진이 중국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 자존심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지게 돼요. 그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까지도. 그래서 도이츠 차이나까지도 브랜드명까지도 다 중국한테 넘겨주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51대 49에 있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언어를 어찌 보면 공장장이라고도 해요. 언어가 있고 그다음 또 당서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 같이 한 회사를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당서기는 어찌 보면은 중국 공산당 체제 시스템에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워가 더 세요. 그리고 실무적인 걸 다루는 것은 언어가 실무적인 걸 다루기는 해도 결론적으로는 이 당서기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의 체제가 어떤 시스템을 가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초창기만 해도 대외 개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계획 경제예요. 그래서 생산도 계획에 따라야 되고 판매도 계획에 따라야 되고 공급도 계획에 따라가줘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도 항상 대학에는 명맥을 줘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무슨 과는 몇 명까지만 가르쳐라. 몇 명까지만 여기에서 가르쳐라. 항상 이런 계획을 세워줘요. 계획을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온 학생들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학생 나왔다 하면 제 세대 아니라 좀 전에 나이가 좀더 드시면 74년생까지는 보면 대학교 나왔다 하면 목에다 힘좀 줬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을에 플랜카드를 걸어주고 아 우리 자녀가 대학 갔다 그 정도였어요. 네.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강대강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강 정책을 하다가 지금 이제 문화유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학자 교류를 계속 연결을 해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은 이게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대강을 하게 되면서 우리 초창기 때는 사드가 막 터지고 났을 때 한한령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언론포를 계속 해줘요. 한국의 제품이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떤 피해 사례가 입었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해주게 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차츰차츰 이제 한국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배제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또 하나, 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빌 언덕이 뭐냐? 자, 우리는 인구가 많고 해외 나가서 배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많은 선진 문물을 배워갖고 또 해외에서 다시 왔으니까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해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롯데도 겪고 그리고 이제 한한령도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되죠.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반 산업이 안 되어 있어요. 인프라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핵심 기업만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2차 벤더, 3차 벤더를 데려 가야 돼요. 그럼 그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초창기 때는 2차 벤더, 3차 벤더 기업들 중국 기업들 다 대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핵심 기업만 딱 뽑아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가도 여기 2차 벤더, 3차 벤더 중국 기업들 쓰면 되겠지? 설마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지배적으로도. 근데 이제 같이 가야지 덩어리가 커지니까 중국에서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장시성 성장 전남도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극장에 그 많은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을 상대로 장시성에 다시 투자를 하십시오 하고 연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는 그게 2차 밴더, 3차 밴더까지 간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 많은 2차 밴더, 3차 밴더는 자체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누군가 이끌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기업들, 총수들은 나서봤자죠. 그래서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번, 4월 말까지도, 중칭 시장도 직접 나서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를 좀 하십시오. 이런 연설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한국은 그만큼 어찌 보면은 어디 가서나 밀리지는 않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의 지필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 알수 있는 부분들만 알 수만 있다면은 우리 기술력으로도 그리고 우리 수단으로도 충분히 같이 상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화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된 것도 중국에서는 강을 써봤기 때문에 강대강을 썼을 때 중국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앞으로 잘못하면 경제가 뒤로 후진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도 차라리 우리 문화를 더 익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드의 대표적인 제재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화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화 유화 정책 펼치고 있는 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웹소설 시장에다가 중국의 이제 웹소설을 이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웹소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그 문화를 익히게 되고 중국 문화를 익히게 돼요.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다시 한번 문화의 교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카페 같은 경우에도 북경에랑 가면 주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 진출은 나름대로는 잘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이제 지분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씩 뺏어와요. 그 다음 또 뺏어와요. 차츰차츰 이제 잠식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가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 잠식 수법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이게 기회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양날의 검 위에서 노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항상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물건을 내놓더라도 최신 제품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구버전을 내놔야 돼요. 구버전을 내놓고 한동안 딱 떨어뜨려 놓고 이게 먹히고 판매가 되고 써보고 이게 괜찮다 하면 그다음에 또 최근 거 내놓고 또 최근 거 내놓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페이스를 끌고 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처음 것부터 내가 최신 걸 신제품 내놓으면 바로 카피가 돼요. 복제품 가장 많은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중국 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개혁개방이 초창기 때는 이제 인진라이 정책이었죠. 이제 인진라이는 중국에 이제 투자예요. 이제 중국에 와서 투자를 해달라. 세금 감면해 줄게. 그 우리 인건비가 싸지 않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재반 사업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싼통이거든요. 그래서 싼통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 다 되어 있게 만들어 놓고 부지를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투자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기업들과 교류를 하죠. 그래서 인진라 정서를 하면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게 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취장보단이라는 걸 가지고 중국 국민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하고 합자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좋다.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혼자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위에서 해왔던 투자자들은 아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 지분 내놔. 여기 있는 지분을 내놔. 근데 지분 내놔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권에서 손을 떼라고 하거든요. 그럼 경영권에서 손을 안 떼잖아요. 그러면은 매각을 해요. 그럼 투자자들 모집을 해요.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면 기업들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의 지분이 줄어져요. 그또또한번또 매각을 하면 또 이제 또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러면은 뭐 49%에서 20%, 10%, 5% 이제 나중에는 손 들었어요. 그건 이제 도장 찍으라면 찍고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또 수시정서에서 기본적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한령은 이제 몇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한령은 런닝맨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런닝맨은 정식 수입을 했었어요. 수입을 했었고 이제 망고TV에서 정식 방영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한령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건 이제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다시 내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제 소양도 더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마인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탑스타들 이제 판빙빙 뭐 유이비라든가 이런 뭐 1선, 2선 브랜드의 이제 명품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번 영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듀서하고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지분을 원시 지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너는 얼마를 해, 나는 얼마를 할 거야 하고 나면 프로듀서는 바로 이 계약서를 가지고 내 것이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명품 그러니까 탑 브랜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줘요. 이거 할래? 촬영을 할래?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하겠다 한다면 계약서를 도장 찍게 해요. 계약서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프리미엄이 빵 붙어요. 이제 이거는 로또구나. 아, 여기다가 광고를 내야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작비가 1억 들어갔다. 근데 명품 배우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100억도 되는 거예요. 그럼 100억을 가지고 지분을 또 나눠요. 투자자들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프로듀서에서는 그 원금 회수가 바로 돼요. 찍기도 전에 이미. 자기 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 끼고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사업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기술직 그리고 실제로 이 언어가 기술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기업들하고 교류를 했을 때만이 실질적인 보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한다,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 그게 오래 끌면 안 돼요. 실패로 가요. 근데 실패로 가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나올 건데요.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제 한국 제품을 수입을 제재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슈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삼성 핸드폰은 이제 우리 중국에서 수입 못 해. 그러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은 휘청한다고 이제 보도를 내줘요. 수입을 안 하니까 막대한 시장을 잃었다. 보도를 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파급이 엄청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중국만을 수입 금지했던 거 다시 풀어줘야지. 또 전자제품 사가게 해줘. 또 이렇게 이제 밀고 당기기를 또 하게 되죠. 하게 돼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중국에서도 이 한국 전자제품을 수입을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의 전자제품을 판매를 많이 하려고 부양 정책을 해요. 그래서 지원 정책이 뭐냐면 테레비를 사가면 얼마 정도 지원금을 주겠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백성들은 그런데도 중국 거안 사요. 한국 거 사더랍니다.
그래서 지원금 결론적으로는 한국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는 대리점한테로 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한국의 기업 제품들도 어찌 보면은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이제 제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배터리, 사실상 배터리는 지금 그러니까 나변 배터리는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해요. 그 리튬 배터리는 이제 삼성 SDI나 LG나 이제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제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네가 생산을 많이 하는 품목들,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원가 상승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제재를 해도 수입할 땐또 다시 원가가 올라가져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보도는 이제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러니까 밑밥 작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걸 만들어 버리면 아 이거는 사지 말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근데 백성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지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따라가 주는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제품 또안 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풀려지잖아요. 풀려지면 또확 쓸어와요. 완전 싸그리 다 갖다 싸버릴 정도로 또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게또 폭발하고 참았던 게 폭발하고 하면 오히려 물가를 올려주고 또 이제 수입 원가를 올려주고 또 다시 이제 품목이 그만큼 또 확산 영향이 커져요. 왜냐하면 쉬쉬쉬쉬 한다는 것은 아, 중국 거 써봤, 아, 중국 걸 우리가 바꿔서 써봤는데 어찌 보면은 잠시 주춤하는 릴레이를 배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 제품을 썼다가 정책적으로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중국 걸로 바꿔지죠. 중국 걸 바꿔타고 갈아타고 나서 써보니까 아, 한국 게 그래도 좋았구나. 그러면은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한국 거 다시 사오게 되죠. 그래서 대행 구매가 오히려 요즘 대세였잖아요. 하도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엄연히 밀수다. 그래서 이제 산동 이쪽의 관세청에서는 아예 이걸 자기 자신들의 업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 구매도 예전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물건을 사가고 가지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어금에서 다섯 번째는 이제 기술 제약이 인데요. 기술 제약은 싸득 무력화라고 써져 있는데요. 싸득 무력화를 했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제 무기 산업에 대한 일종의 홍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을 견제하는 사례를 가지고 동남아에나 아니면은 자기 중국과 이제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이게 이제 좋은 무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사드도 맞고,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도 중국의 무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을 하죠. 이쪽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그 언론적으로도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는 거죠. 이제 중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의 문화가 달라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는 동의부여라든가 돈하고 연결 지어야 된다거나 이거는 실제로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차렸거나 했던 분들은 영업사원을 뽑을 때 중국의 영업사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너스를 어떻게 주냐? 성과급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월급제로 정해주면 월급을 타면 오히려 이제 기본급 나오니까 아 어느 정도 벌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영업사원이 이제 본인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려면 보너스 제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너스를 할때 이제 너희 장비 하나 팔았어. 그럼 나 얼마를 해줄게. 근데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중국의 이제 장비 업체가 처음으로 한국에다가 수출을 했어요. 근데 수출을 했었는데 그 영업사원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원은 드럼커터 하나를 판매를 하는데 1,000위안이에요.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6,000위안이 월급이었어요. 6,000위안이 월급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1,000원을 더 받으면
7천, 8천 위안 아니면은 한달 월급 만 위안 돼버리면은 여기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뭐 7, 8천만 원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가 비례는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1대 3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쌩깔 정도로 모든 걸다 해줘요. 그만큼 성과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키면 무조건, 그러니까 시킬 때는 영역을 딱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래요. 이제 공무원들도 서로 알고 지내니까, 아, 이 사람 잘 아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부탁을 해야지. 이제 뭐 말하기 경기대회 나가게 돼요. 그럼 내가 원고를 썼어요. 공무원한테 딱 보여줘요. 중국 공무원한테. 아, 너, 나잘 알지? 나 이거 좀 수정 좀 해줘. 그러면은 수정을 해준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수정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요? 수정한다고요? 아, 사실상 수정을 안 해줘요. 아, 잘 썼어. 그래요. 왜냐하면 면전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찝어내는 거는 중국에서는 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요. 내가 너를 요거 얼마 줄 거니까 너 이거 내거 수정해 줄래? 하면 빼곡하게 적어 놓습니다. 수정을 제대로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는 돈과가 직결이 돼요. 그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가 70,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형제간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 우리 형제들 잘 살아야지. 그러면은 형이 나 사업을 하겠어 하면 동생들도 따라 나서고 다 도와줘요. 그리고 아, 대출 받아야겠어. 보증도 다 서줘요. 중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 시기인데도, 80년대인데도, 형이 나 돈이 없어. 동생한테 돈좀 꿔줘. 그럼 동생이 뭐라 하냐면, 형, 이자, 얼마로 할래요? 물어봐요. 그래갖고, 세바세바 얘기를 하고 나고, 아, 이자, 아, 그 정도면 좋지. 도장 찍어. 도장을 찍어요. 그러게 거래를 해요. 근데 은행 이자보다는 싸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문화적인 거고 또 가장 투철한 부분이에요. 중국은 돈거래는 돈거래, 개인 거 이제 개인 감정은 개인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항상 별개로 봐요. 엮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돈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사실상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돈을 빠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가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또 지역 문화가 또 달라요. 이제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산동이에요. 산동에 뭐 쉽게 얘기하면 닭이 해를 치면, 수탉이 해를 치면 한국 인천항에서 들린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까워요. 근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중국 역사를 좀 읽어본 사람,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호지 배경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호지요. 한국에서도 수호지를 많이 읽잖아요. 네? 네. 양산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동, 맞아요. 네. 산동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호지에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건 반역이에요. 그 반역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 나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지. 반항심리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산동 사람들 반항 심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왜 있게 되냐면 거기에 조성된 문화권은 일단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넘어오고 또 징기스칸이 또 이제 유럽에 이제 유럽인들도 데리고 오면서 유럽인들이 혈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인들의 혈통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동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이제 DNA를 많이 바꿔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많은 16억 인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미남 미녀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산동이에요. 키꼴이 커요. 그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사업수단도 좋아요. 그다음 술도 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징적인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걸 못 찾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술을 하자 하면은 산동 사람이다 하면은 바로 손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통역 자리도 사실상 이제 만찬까지도 저녁 식사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술도 권하게 해요. 그럼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술을 먹게 되면 통역까지도 술 먹으라고 해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돼요. 그럼 이제 저는 아, 산동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럼 조금만 권합니다. 네. 그 이제 중국 사람하고 중국 문화에서도 보면 광동성하고 복건성에 대해서 사례를 또 할 거예요. 이제 광동성하고 복건성은 이제 한국하고 거래를 가장 많이 한 데가 광동성하고 복건성이에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 제일 먼저 중국과 거래를 하기 전에 대만하고 거래를 했죠. 그래서 대만의 사람 대부분이 유입된 거는 그러니까 2천 명의 국민당 군사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의 대만을 이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인구가 복건성의 인구예요. 복건성의 인구이기 때문에 또 대화가 제일 잘 되거든요. 이제 장사를 할 때 보면 대만 사람들은 장사하기가 참 편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잖아.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데 또 지역별로 따지면은 말이 진짜 안 통하는 동북 지역이에요. 술만 마시자 하고 으쌰으쌰하고 돌아다니는 딴소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밑에 남방 쪽에서는 사업 얘기를 할 땐 술을 안 먹어요. 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차 문화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이제 차는 자기가 마시는 차만 마세요. 그냥 다른 차는 안 마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차를 생산을 하니까 녹차가 있으니까 녹차를 한번 권해볼까? 선물로도 줘봐요. 그럼 그거는 이제 한번 맛만 보지 그걸 선물로 아, 귀하게 모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계속 한 군데 그냥 진열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복건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은 왜 잘하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기 호주에서 돈을 내놔요. 우리가 도로를 만들자. 여기 오지니까 아무도 안 온다. 도로를 만들자. 그래서 교통을 좋게 해요. 좋게 하고 이제 녹지율을 높여요. 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녹지율을 높이고 그러면 주변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대화가 잘 돼요. 이제 사업 얘기가 잘 돼요.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가장 장사를 잘한다, 유텐이다 하면은 푸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푸텐 사람도 복건성애가 있어요. 그 이제 또 지리적으로 또 특색이 있는 것은 대만하고 거래를 해왔고 홍콩하고 거래를 해왔고 다 사업을 잘한 데예요. 그래서 홍콩하고 가까운 데가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광동성 후광학과를 봐요. 그 광동은 영화 산업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산업이 일어서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산업은 이제 꽃을 만들어요. 플라스틱 꽃. 초창기 때는 쓰레기통이랑 이런 거 만들다가 이제 꽃을 만들고 그 꽃 산업들이 이제 나중에 사양으로 넘어가면서 광동성 쪽으로 많이 옮겨져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짚어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 밑밥을 좀 던지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경제 주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대를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력군이죠. 이제 70호라고 하죠. 이제 70세대죠. 이제 그러니까 7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70호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계층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74년도 전까지는 정원제예요. 그럼 정원제이기 때문에 명예기 지어지고 학교마다 여기는 사범대학은 몇 명, 그리고 이제 이공대학은 몇 명, 그럼 그 몇 명 안에 들어, 그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자격을 받고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도 보장을 해줘요. 취업보장을요. 그러면 너는 여기 가. 성적 따라줘요.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도시권으로 이제 취직이 되고 성적이 나쁘면 지방으로 내몰리죠. 그 지방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도시에 남아요. 도시에 남아서 회사로 들어가죠.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기관은 안 들어가고 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제 75년도 태생 같은 경우에는 취직은 절로 알아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유학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으로 따졌을 때는 성에서 해외 유학을 갔다 뭐몇년 만에 한번 정도 들어볼 정도. 근데 그때 그 시기에는 이제 스파이는 있었어요. 아, 누구 자녀가 어디 갔대. 근데 스파이였던 것 같아. 이제 스파이 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이제 별로 그런 얘기는 못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는 한 자녀 정책이었죠. 한 자녀 정책이었기 때문에 자녀는 어느 하나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양산이 된 게, 앵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매매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녀가 없으니까 남의 아기라도 훔쳐라도 와야겠다. 그래서 아동범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출퇴근은 무조건 데리고 다녀야 되고, 데리고 다닐 형편이 안 되면 보디가드도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황디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게 이해가 안 오죠. 모자도 부모가 왔다 갔다까지 다 해줘야 되냐고. 근데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제 사대보험은 이제 의료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농민들의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보험 있고 근로자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은 한국에서 의료보험은 이제 퍼센티지를 주고, 이거는 의약 수가가 있고 요거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가고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품목을 정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월급이라든가 그 사람이 계층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줘요. 등급을 매기고, 아, 이 사람은 의료보험은 이 정도를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돈을 주는데 카드로 줘요. 그래서 그 카드에 돈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럼 1년 안에 그 금액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안 쓰게 되면 이제 없어지고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보험을 지원 정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보험은 사실상 금액은 적어요. 많지가 않고요. 그거 이제, 용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보험은 이제 뭐 취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로자보험, 이제 그 부스캉, 폭식양에서 이제 자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동자의 보험에 관련된 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점점 공산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는 체제들은 어느 정도 또 거기에다가 체제를 같이 넣어줘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근대사까지는 민주주의예요. 철두철미하게 민주주의였고요. 지금도 어찌 보면 그 잔재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호텔에 가서 묵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맛집을 가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 옷을 남루하게 입고 뭐 흙탕물 묻혀갖고도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소득층은 호텔 근처, 그러니까 거리에는 거지들도 호텔 근처는 못 오게 해요. 거기에 이제 경비가 있잖아요. 가라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식당에서도 이거 경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니저들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옷이 너무 남루해요. 그럼 아, 우리 영업 좀 하고 접합하지가 않다고 다른 데 가서 드시라고. 우린 데는 비싸다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그래요. 현재 어찌 보면 기사도 그런 유사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옷을 아주 남루하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당신 이거 물건 못살 건데 뭐 그랬다거나 아니면 서빙을 할때 서비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명함을 보여주죠. 명함을 보면 대기업 총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당신 여기 점주가 누구냐?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옷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활동 권력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빨링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링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는 이제 해외로 많이 보내지게 되는 것도 이제 사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취직 5년 이후에부터는 취직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제가 없어져요. 정원제가 없어지니까 대학도 이제 영리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비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합격 선에 들어오질 않으면 내가 100% 교육비를 내야 돼요. 학비를 다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합격선 안에 가 있으면 이제 정식생이라고 해서 그 정식생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학비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넘쳐나요. 넘쳐나고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야, 너 대학만 나와갖고는 앞으로는 그래도 철밥통 가지려면 해외 갔다 오너라. 그러면 이제 해외로 보내게 되죠. 해외가 보내면 당신네 자식도 또 보내는데 우리 자식은 지면 안 되지. 또 서로 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고학력을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제조산업은 또안 하려고 그래요. 제조산업 대부분 가보면 농촌에서 올라온 애들이 많아요.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역에 가면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애들은 중학교 졸업한 애들도 있어요. 미성년자들도 있고요. 네, 심지어 그런 정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철밥통이고 공무원 파워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부모가 공무원이면 자녀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관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하도 이 시험을 너도나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높았던 비율이 이제 5천 대 1이라는 뭐 경쟁률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이제 꽈날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같은 직계 영역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아름아름 이 사람 우리 자녀야 면접 때 합격시켜줘. 그러면 합격이 돼요. 그리고 또 해외에도 나가서 많이 배워갖고 온 사람도 부모가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면접시험에 가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배운 애들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투자 기업으로 많이 가요. 합자 기업으로 가요. 그 거기에서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죠. 이제 또 후알다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있고 그 오너의 자녀가 말 그대로 아버지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슈퍼카 몰고 다니고 그게 후알다가 되죠. 그래서 후알다 가면서 가장 이제 재밌는 얘기가 화웨이 총재가 렌정페이예요. 그래서 렌정페이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가면 해외 나가면 호텔은 아주 남루한 호텔에서 투숙을 해요. 숙박을 해요. 그래서 숙박을 하면 이제 집에 있는 화웨이면 다 알잖아요. 총재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런 호텔에서 숙박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자제분도 되게 큰뭐별 다섯 개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던데요. 별 다섯 개 있는 호텔로 가시지. 우린데 이런데 남루한 곳에 왔습니까? 하면 그 총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돈 있는 아버지를 못 만나서 이런 데서 자고 가야 되고 우리 아들은 돈 있는 아빠를 만나서 이런 데서 자고 부엘이 다섯 개는 호텔에 가는 거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혜자가 됐다고 합니다.